이벤트 슐랭가이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신사동 스시소기입니다. 이전 기념 특가로 디너 9만원, 런치 5만원이고요. 가능한 솔직하고 담백하게 후기 들려드리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선 강남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오마카세니 10만원 아래 오마카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앞서 학구 맛집 유튜버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시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도 편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지인 추천으로 하루 전에 예약해서 방문했고 가게를 신사동으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전 기념 특별 할인으로 디너 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인당 12만원이에요. 첫 번째로 나온 요리는 차완무시. 새우하고 백목이 버섯이 올라간 차완무시고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고 간은 좀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고등어 사시미 두 점씩 나오고요. 뭐 비주얼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사이즈 확실하고 기름 꽉 차 있어요. 새벽 비행기로 공수한 고등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와사비 올려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삼치인데요. 삼치는 확실히 고등어보단 맛이 약하죠. 위에 올라간 양파 절임이 약간 산미를 줘서 나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와사비 얹어 드시면 됩니다. 와사비는 맵기나 향 다 적당한 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츠마미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이 문어 조림인데요. 일단 제가 온도감이 낮은 조림 요리를 선호하지 않기도 하지만 문어 자체가 맛이 좀 엿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유주코쇼라고 일종의 조미료인데 유자와 고추를 섞은 거라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매콤하더라고요. 다음은 츠마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전복. 갓 데쳐져 나와 눈앞에서 썰어주시는데 칼집 들어가는 모양새를 자세히 보면 칼을 비틀면서 물결 모양을 만드시더라고요. 굳이 저렇게 하는 게 맛에 큰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확실히 입에 들어오는 식감이 좀 더 즐거워지는 느낌. 저는 전복은 따뜻할 때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좋았고요. 게우 소스는 고소하면서 크리미함이 강한 편입니다. 보통 스시야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 이쯤에서 샤리를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샤리는 초의 맛이 꽤 쨍한 편이라 취향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치맘이 대구 마늘 스테이크인데 대구를 마늘과 간장, 버터에 재워 드셨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웠다고 하시네요. 그냥 지나가는 치맘이라고 하긴 양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마늘 간장이 속살까지 배어있진 않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있는 느낌이었어요. 앞서 나온 치맘이들보다 간이 좀 약했는데 복분자절인 살구 곁들여 먹으니 또 괜찮더라고요. 중간에 자랑 타임이라면서 보여주신 10kg짜리 대광어입니다. 대광어는 작업 중인 생선이라 오늘 코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셰프님이 작업 중인 생선을 손님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 스시야에 대한 신뢰감이 더 생기게 만드는 것 같아 좋았어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가면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다 자랑하는 것처럼 원재료를 꺼내서 보여주시는 것에 음식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보여진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6개 츠마미가 끝나고 이제 니기리가 시작됩니다. 니기리는 우리가 흔히 먹는 형태의 밥을 쥐어 만든 초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점으로 제가 처음 먹어보는 초밥이 나왔는데요. 보통 오마카세 니기리 첫점으로 광어나 참돔 정도를 많이 먹는데 돌가자미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맛은 수분이 가득 차있는 두툼한 대광어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 진짜 큰 대광어 먹으면 살짝 물컹하면서도 톡톡 터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돌가자미가 딱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니기리로 방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어 한 점 먹고 이날 베스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어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먹은 방어는 8kg짜리 대방어. 위에 마늘 간장이 발려져 있고 혈랑 입천장으로 뭉개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우면서 기름진 맛이 좋았습니다. 장국은 뭐 그냥 심플하게 나왔고요. 다음은 전갱이인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저 칼집 사이로 기름기랑 간장이 흐르는 게 보이는데 입안에서 샤리랑 섞이면서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게 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에이스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전갱이도 에이스가 아니었어요. 오늘 에이스는 이놈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오신 손님들 모두 앵콜 스시로 이 독도꽃 새우를 신청하셨어요? 아니 근데 요즘 꽃새우 구하기 진짜 힘들다는데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쌓아두시는지 모르겠네요. 맛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사이즈도 꽤 큼직해서 그런지 씹히는 맛도 좋고 그 자연적인 녹진한 감칠맛이 뿜어져 나온다 해야 되나? 여기 샤리 초가 좀 쨍한 편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샤리랑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감태에 감싼 우니는 직접 손에 쥐어주시고요. 사실 제가 감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다행히 날냄새 안 나고 우니랑도 잘 어우러져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아카미즈케.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 속살 특유의 산미를 좋아해서 무난하게 맛있게 먹었고요. 오도로도 기름기 잘 차있어서 좋았어요. 가끔 참치기름 향이 좀 튀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깔끔한 맛이라 좋았고 저는 뭐랄까 이 참치 먹을 때 입안에서 다져지면서 밥이랑 섞이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와사비도 듬뿍 얹어 먹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우니 같기도 한데 아기 간 앙키모입니다. 따뜻하게 나온 앙키모를 김 위에 올려 쥐어주시는데 와, 이게 뭐랄까 이거 한 점에 맥주 한 캔 원샷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축된 감칠맛이 아주 좋았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염도가 살짝 강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오는 한 점은 임팩트 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는 개뿔 금태가 나왔습니다. 그 스시 유튜버 한 분이 금태 드실 때마다 굽네치킨 같다고 하시는데 일단 진짜 언뜻 보면 닭다리살 같기는 해요. 근데 앞에 앙키모 때문인지 생각보다 임팩트가 약하긴 했어요. 금태의 기름기가 약간 무겁게
익숙히 느껴져 올 때쯤 오마카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물회가 나왔습니다. 물론 앞선 요리들의 묵직함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어 좋았는데 왜 물회인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셰프님 아버지께서 일산에서 물회집을 오래 운영하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초고추장 베이스인데 약간 된장의 구수함이 느껴지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아나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가시를 일일이 발라내시고요. 아 슬슬 배가 불러와서 넉넉히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할 때 바로 먹으니 부드럽게 부서지는 맛도 좋고 기름기도 충분했어요. 거의 막바지에 나온 꼬치고기 솥밥입니다. 꼬치고기라고 하셔서 트럼펫핏인가 했는데 아예 다른 어종이더라고요. 일본어로는 카마스라고 한답니다. 꼬치고기를 잘 부숴 바꿔 섞어준 뒤 그릇에 담고 김 와사비에 곁들여 드시면 되는데요. 고소하고 기름진 생선 맛에 시치미 특유의 매콤함이 탁 치고 가는데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중간 정도 먹었을 때 이렇게 오차즈키로 만들어주시 는데 가스오브시 국물 진하게 우려서 말차랑 섞은 국물이에요. 약간 해장되는 느낌도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날 점심에 포방터시장에서 닭볶음탕을 먹고 와서 솔직히 이미 배가 좀 많이 차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앵콜스시 피할 순 없죠. 오늘 가장 맛있게 먹은 독도꽃새우 다시 요청했습니다. 달달하고 퐁신한 타마고야끼 교쿠 한 입에 털어놓고 수제 딸기 샤베트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만들 때마다 딸기 15kg씩 쓰신다는데 딸기 후숙을 오래 하시는지 그 진한 단맛에 살짝 수량처럼 숙성된 과일 향이 느껴지는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시 소기 디너 코스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과감하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접시 하나하나에 그대로 느껴지고 중간중간 재치있는 농담도 섞어 즐거움을 더해주시니 식사가 단순히 밥을 먹는 것보단 입체적인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아 신사동이라 발렛비가 5,000원이에요 이 발렛비가 좀 눈물 납니다. 이전 기념 특가로 할인하시는 건 아직 딱히 기한을 정해두시진 않으셨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슐랭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